안녕하세요. 미스터의 미스터리입니다. 오늘은 로즈웰 UFO 추락 사건 이후 생존한 외계인 한 명을 인터뷰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사실 기반으로 두 편으로 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영상을 지금 시작합니다. 1947년 7월 5일 미국 뉴멕시코주 로즈웰에서 미확인 비행물체 추락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뒤 이 항공대에 의해 조사되었고 잔해 수거 과정에서 외계인의 사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한 외계인은 기적적으로 추락에서 살아남아 그 자리에서 생포되어 CIA의 비밀기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외계인은 한 달 반 동안 취조를 받았고 그 취조를 맡은 공군 간호장교 마틸다 맥클로이는 많은 노력을 들여 외계인과의 인터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외계인은 그녀에게 지구, 인류, 우주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로즈웰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콘에게서 출판된 외계인 인터뷰를 토대로 제작된 에어럴 인터뷰 시리즈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1947년 초여름 미국 워싱턴주 케이케이드산 인근에서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이확인 비행물체가 호련히 나타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뉴멕시코주 로즈웰의 한 목장에서 농부 윌리엄 브래즐이 미확인 비행물체의 추락 잔해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보안관과 신문사를 통해 육군 항공대에 연락이 가게 되었고 그 결과 군인들은 UFO 잔해를 수거해 갔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미 육군 항공대는 로즈웰 기지 인근에서 외계 비행물체의 잔해를 수거했다 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표 다음 날에는 전날의 발표를 완전히 번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발견되었으며 당시 로즈웰 육군 항공부대의 정훈장교인 월터 하우트는 이를 증언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월터 하우트는 비행물체 잔해 수거에 참여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로즈웰 UFO 추락 사건이 외계 비행물체가 아닌 기상 관측용기구였다는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는 오보를 유도한 사람이 되어 질책을 받아야 하지만 그는 실제로는 이 사건 이후에 대의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추락한 UFO 잔해의 내부를 조사하던 도중 군인들은 외부에 기괴하게 생긴 외계 생명체들의 사체가 여러 짓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체들은 곧바로 수거되었고 이 과정은 많은 지역 주민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45년 후인 1990년대 중반 미국 공군은 로스웰 추락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당시 발견된 사체들은 외계 생명체가 아닌 실험용 인체 모형을 사람들이 오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기이한 형상의 사체들을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그 사체들의 특징은 우리가 흔히 외계인이라고 상상하는 그레이 외계인의 형상과 일치하였습니다. 추락 사건 이후 군인들은 믿을 수 없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락 사건으로 인해 외계인들이 모두 사망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한 명의 외계인이 기적적으로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 공군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살아있는 외계인을 생포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생포된 외계인은 로스웰 공군기지로 이송되었다가 CIA의 비밀 은신처로 다시 이송되었습니다. 외계인은 충격과 외상으로 인해 매우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송 과정에서 외계인은 어떠한 언어적인 소통이나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외계인은 어떠한 음식도 먹으려 하지 않았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보일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CIA 요원들은 여러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하였지만 외계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 공군 509사단
소속 간호장교인 마틸다 맥클로이 상사는 외계인에게 에어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로즈웰 추락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에어럴에게 진심으로 다가갔고 에어럴은 조금씩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외계인 에어럴의 소통 방식은 언어를 넘어선 방법이었습니다. 에어럴은 마틸다에게 육성이 아닌 인간의 언어로 치면 텔레파시를 통해 말을 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틸다의 회고에 따르면 처음에는 에어럴이 이미지, 감정, 느낌들을 자신에게 보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며 그녀도 에어럴의 텔레파시를 받고 조합하고 해석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점차 에어럴이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하기 수월해졌습니다. 에어럴과의 모든 소통에서는 통제권이 전적으로 에어럴에게 있었습니다. 에어럴은 생각을 공유하거나 대화를 차단하는 것을 결정하였고 어떤 것들을 공유할지도 전적으로 통제하였습니다. 에어럴이 오직 마틸다와만 소통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한 정부와 여러 부서의 요원들은 마틸다와 에어럴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방을 마련하였고 대화의 내용을 기록할 속기사 한 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틸다에게 외계인을 인터뷰하라는 임무를 내렸는데 이를 위해 방 안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렇게 역사상 처음으로 외계인 인터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마틸다와 요원들은 공식적인 인터뷰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부상당했습니까? 아니다. 음식이나 물 등 필요한 것이 있나요? 필요 없다. 당신의 정부 그리고 상사는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아니다. 당신의 종족이 보유한 무기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파괴적이다. 마틸다는 에어럴의 답변에 대해서 어떤 무기였는지 감이 오지 않았지만 협박이나 위협의 의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단순히 사실을 말한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당신의 우주선은 왜 추락했습니까? 대기에서 발생한 번개로 인해 잠시 비행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 왜 그 지역을 비행하고 있었습니까? 불타는 구름, 방사능, 폭발을 조사하러 왔다. 당시 미국은 맨해튼 프로젝트로 핵폭탄 제조 실험 중이었으며 에어럴이 핵폭발을 조사하기 위해 지구로 왔다는 것은 어폐가 없었습니다. 에어럴 종족은 모두가 특정 언어를 통해 육성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대화를 하며 그것은 전기신경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에어럴 종족은 그들이 타고 온 비행선처럼 탈 것들 또한 그들의 마음으로 조종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들은 인류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관찰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문명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한대에 가까운 기하급수적인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첫날 인터뷰는 모호한 느낌과 감정 그리고 이미지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요원들과 마틸다는 소통이 가능해진 것에 기쁘게 생각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에어럴의 전달 방식 때문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인터뷰 시간 외에도 마틸다는 자주 에어럴이 있는 방에 들어가 짧은 만남을 가지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가 진행되기 전 에어럴은 지구의 역사와 언어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인터뷰는 잠시 중단되었고 나틸다는 에어럴에게 고전, 동화책, 역사책, 과학책 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에어럴이 생포된 후로부터 15일 동안 공식 인터뷰는 단 한 번만 진행되었고 남은 시간 동안 에어럴은 엄청난 양의 책들로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어럴은 영어도 배웠습니다. 에어럴은 허클베리 핀, 걸리버 여행기, 피터팬과 같은 고전 문학들에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어럴은 명확한 영어로 된 메시지로 마틸다에게 텔레파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었다 였습니다. 처음에는 에어럴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마틸다는 에어럴에게 어떠한 말이라도 괜찮으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틸다의 첫 번째 우주 역사 레슨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어럴과 마틸다의 텔레파시를 대화체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도메인 원정대 Domain Expectation Force의 공식 일원으로 지난 수천 년 동안 은하계 이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기원전 5965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지구인들과 접촉해 본 적이 없다. 지구는 도메인 소유의 행성이다.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것은 내 임무가 아니다. 나는 군인이자 조종사이며 엔지니어이다. 나는 343개의 각기 다른 외계 행성 언어를 할 수 있으나 당신들 지금 쓰고 있는 언어인 영어는 배워본 적이 없다. 내가 마지막으로 배운 지구의 언어는 산스크리트어이다. 산스크리트어는 고대 인도어로 신들의 언어라 불려왔으며 산스크리트는 단어 자체로 잘 정돈된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언어로 기록된 대승불교와 힌두교의 경전, 인도의 고전, 문학 등이 있습니다. 당시 지구의 히말라야 산맥에 도메인의 기지가 있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히말라야 산맥에 있던 도메인인들이 모두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나와 몇몇 도메인인들이 그들을 찾기 위해 소사차 지구로 왔었다. 드조파인들의 선조인 외계인들이 지구를 탐사하던 도중 그들이 타고 있던 비행물체가 히말라야 산맥에서 추락하게 되었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지구인들과 함께 공생하는 길을 택하며 지구인들과 외계인의 후손 드조파인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어럴은 그렇게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팀원들을 찾던 도중 도메인의 적대 세력인 구제국 All Empire 세력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어럴이 계속 말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되었고 내가 말해주는 진실들은 인류에게 엄청난 깨달음과 지식의 산물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고향인 도메인의 국가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한에서 진실들을 말해주겠다. 에어럴의 증언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를 포함한 우리 은하계는 9개의 거대한 외계 세력들에 의해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한 세력은 에어럴이 속한 도메인, 다른 한 세력은 도메인이 생기기에 아주 오래전부터 은하계의 수많은 행성들을 지배해왔던 구제국 세력입니다. 도메인과 구제국은 수십만 년 전부터 우주와 은하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끊임없는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과거의 은하계는 막강한 구제국 세력의 지배를 받아왔으나 도메인의 기술과 문명이 부지불식간에 발전을 이루고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서 어느 날 도메인은 구제국의 본부가 있는 행성을 파괴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로써 구제국의 지배력은 순식간에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에어럴은 이어서 말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영원불멸의 존재이다. 그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이며 영원불멸의 영적 존재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이유는 이들이 존재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당신들의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두가 영원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이다.
이제 인간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시기가 왔다. 마틸다는 평생 이 대화를 잊지 못할 것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에어럴은 말합니다. 너의 몸을 떠나. Be above your body. 마틸다는 순간 본인의 의식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3인칭의 시점, 즉 하늘에 둥둥 든 상태로 앉아있는 자신의 육체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유체이탈이라고 합니다. 에어럴이 말하는 영원불멸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자면 인간의 정신과 육신은 하나가 아닌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계에서 이원론이라 불립니다. 인간의 육신은 유한한 존재, 즉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사고하는 이 정신과 이식, 즉 영혼은 무한한 시간의 흐름에도 죽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2편 영상을 빨리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다뤘으면 다른 주제나 영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미스터의 미스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